5,000원만에 1,130원대 아래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추가 부양책,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 올해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V자 반등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왔었죠. 뭐 경제 성장률이 6%에서 8%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언젠가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을 멈추고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발언, 또 옐런 재무장관의 증세 필요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추가 어떤 통화 정책이나 또 증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미국 주식시장, 어떤 이야기들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이번 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현지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요즘 뭐 말씀 주셨다시피 요즘 뉴욕 증시는 참 미묘한 분위기입니다. 블루칩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지난주에 1.36% 상승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0.58% 내렸습니다.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같은 기간 2.89% 하락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앞날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계속 월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더 가열시킬 재료가 이번 주에 또 등장합니다. 바로 바이든발 증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서 인프라 패키지 법안을 공개하면서 세제 개편안도 동시에 선보입니다. 부양책 규모만 해도 지금 3조 달러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부양책입니다. 월가를 넘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이벤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개는 법인세, 국외소득세, 부유세, 자본소득세 등의 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는 뭐 사실상 예고된 청구서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1년 예산이 통상 이제 4조 달러 남짓이었는데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이런 본 예산을 제외한 추가 부양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추경인데 이걸 지금까지 규모만 6조 달러 이상 썼고요. 여기에 3조 달러 이상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국채 발행 이슈가 나올 텐데 국채 발행으로만 이걸 조달하는 거는 국채금리 폭등 같은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세로 이제 일정 부분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이번 증세를 두고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첫째는 이제 증세가 경기 회복, 나아가서 이제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아주 직관적인 질문입니다. 월간에는 이미 뭐 많은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골드만삭스의 분석만 좀 소개를 하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상 후에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5%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S&P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이 약 3%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과 내년 말 S&P 지수를 분석해보니까 그 전망치가 각각 4,300, 4,600으로 나왔습니다. S&P 지수에는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하지만 기술주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인세 등을 예정대로 올릴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정보기술 같은 IT, 헬스케어 등은 10% 내외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의 방점은 결국 증세는 시장 전반에 부정적일 것이라 하는 겁니다. 데이빗 코스틴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많은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증세에 회의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이든표 증세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소위 팡이라고 불리우는 빅테크주들이 폭등했던 반면에 항공주라든가 금융주, 에너지주 같은 다른 종목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빅테크 기업 등이 이제 세금을 더 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미국의 3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34조 원 규모죠. 3,400조 원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3,400조 원. 정도. 네. 아, 네. 3,500조 원 규모 가까운 이 부양책이 과연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이것이 좀 하단과 또 상단을 돌파시켜주는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단을 제한하는 것은 증세에 따른 그 효과가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 효과에 대해서 또 시장 주목할 수밖에 없겠고 올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주 중요한 지표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표 주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다음 달 2일에 나올 이번 달 비농업 고용 지표를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이 지표는 매달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3월은 이제 증시가 갖고 있던 경기 회복 기대감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라는 점이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 증시가 가장 주목하는 실물경제 지표라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를 좀 보니까 전망치간 63만 명 증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38만 명 늘었는데 두 배 가까이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6.2%에서 6.0%로 떨어질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습니다. 이 전망치하고 이제 실제 수치의 차이를 토대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이틀 전에 나오는 3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